안녕하세요. 다다플라워입니다. 이제야 마당의 꽃들도 방긋하며 얼굴을 보이기 시작하는 4월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출하되는 예쁜 초록이들과 함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썸브리테니아는 비내한성 단연초로 따뜻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잎에서 좋은 향이 나고 손으로 만질 때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줄기가 늘어지면 잘 부러지기 때문에 자주 다듬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댄스는 꽃인심이 워낙 좋은 아이로 영양이 풍부한 유기물 용토에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에는 강한 편이나 잎이 처지면 물을 흠뻑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분홍색 외에 빨강과 주황이 새로 입고되었습니다. 다이시아는 봄과 가을 1년에 두 번에 걸쳐 꽃을 피우며 한번 피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보여주어 사랑받지 않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다음으로는 연속 개화력이 무척이나 좋은 사피니아 종류입니다. 잎이나 꽃이 너무 무성해질 시에 병충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진꽃은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고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가르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퀼라조 환타지는 흔하지 않은 품종으로 꽃색이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매일같이 예쁜 색상 그리고 새로운 화형으로 출하되고 있는 몽마가렛입니다. 몽마가렛은 예쁜 꽃을 보신 후에 가지치기를 통해 토피어리 형태로 또는 풍성하게 키우는 등 재미가 있는 상품입니다. 해와 물을 좋아하는 편이며 본 개화기인 봄 외에도 관리에 따라 가을에도 새꽃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색의 귀여운 꽃도 예쁘지만 반은 초록, 반은 노란색인 화려한 잎사귀에 눈이 더 끌리는 반잎 청화국입니다. 취향에 따라 청색잎, 깔끔한 페르시아 블루데이지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천일홍 키우기에 좋은 이유는 이름 그대로 정원에서 피고지기를 반복하며 스스로 알아서 씨앗까지 날려 다음 해를 준비하는 개화기가 긴 꽃이기 때문입니다. 아게라텀은 화단용 초화로 우리나라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지만 여름철 고온기에는 잠시 휴식기를 가집니다. 물빠짐이 좋고 약간 그늘진 곳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색도 오묘하고 분홍색도 예쁘고 반세밀겹의 청색도 예쁜 델피늄입니다. 추위에 강한 편이며 델피늄의 일종이며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라나는 야생화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 토양에서 잘 자라며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절화로서 가치가 있고 나무 하부에 지피 식재용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꽃이 화려해 이름도 장미 메발톱, 그리고 의아리 메발톱이라고도 불리우는 클레멘타인 메발톱입니다. 메발톱은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건조에 약한 편입니다. 화단에 심어두실 경우 일부러 채종하지 않아도 다음 해에 예쁘게 보실 수 있어 자연 발화율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안젤로니아는 해를 좋아하며 일단 땅에 뿌리를 내려 정착하면 서리 내리기 전까지도 수시로 새 꽃대를 올려줍니다. 가뭄에도 잘 견디는 편입니다. 로벨리아는 단연생 숙군초이지만 추위에 약하여 노지활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베란다에서 사계절 내내 꽃을 보실 수 있으시며 비교적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고 잎과 잎 사이가 좁아 통풍을 위해 수시로 순을 잘라주시거나 솎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연중 꽃을 보실 수 있는 사계곡입니다. 하늘하늘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상품으로 베란다에서 기르기 용이한 상품입니다. 꽃을 보신 후에는 대를 잘라주시면서 기르시는 게 다복하고 더 예쁘게 기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피니아보다도 꽃도 잎도 작은 사이즈로 주기적으로 자르시면서 키우시면 깔끔하고 앙증맞은 꽃을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잎이 끈끈한 부분이 있어 가끔 벌레들이 잡힙니다. 다음으로 비올라입니다. 비올라는 추위에 강하며 지금부터 늦여름까지 개화 가능한 장기 개화형 식물입니다. 해를 매우 좋아하는 식물이며 키우기 또한 매우 수월합니다. 중간중간 화분 사이즈를 올려주시고 오래도록 꽃을 보시기 위해서는 진꽃은 바로바로 커팅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손이 절로 가는 헬리크리섬입니다. 정원에서 키우실 때에는 가을까지도 지속적으로 꽃을 보실 수 있으니 한여름을 피해 영양제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꽃이 진 후 달린 씨앗들은 잘 모아두셨다가 이듬해 뿌리셔도 자연 발화율이 높아 또다시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피니아 개량종 칼리브라 코아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는 연중 개화가 가능하며 해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길게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행잉 화분에 심어 키워도 좋고 가지치기를 해주며 자른 부분에서 겨순을 내어 풍성하게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영양제를 넣어주시는 것 또한 꽃을 많이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색감의 펄멈과 풍차 시리즈, 그리고 신품종 시리즈인 3D 겹꽃 시리즈입니다. 3D 경우에는 가운데 수술 부분이 조금씩 벌어지며 더욱 화려한 화형을 보여줍니다. 목마가렛과 같이 목질화가 가능하며 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현재 개화가 늦어져 수량이 적게 출하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색상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향설이라고도 불리우는 바코파입니다. 바코파는 용토가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을 좋아하는 가뭄에 약한 초록이입니다.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며 겨울에도 온도가 맞춰준다면 지속적으로 꽃을 보여주며 잎사귀에서도 허브향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꽃이 하루 간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일일초입니다. 한 송이 한 송이는 1일 뿐이지만 지속적으로 꽃대를 올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감상 가능하십니다. 추위에는 약하기 때문에 냉에 유의하시고 물은 저면 건수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겹꽃이 소담스럽고 화려한 겹 임판체스입니다. 임판체스는 기본적으로 방근의 식물이며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푸른빛의 매혹적인 리소도라는 추위에 강해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직사광선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건조에는 약한 편이기는 하나 배수가 불량할 시 뿌리가 잘 썩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용토에 심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은빛의 가는 잎이 매력적인 친구 은엽 가자니아 또는 털 가자니아입니다. 물을 말리지 않고 해를 좋아하는 곳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보여주며 겨울에는 베란다에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름도 예쁜 차가우룩스는 대개로 낮게 깔리며 하늘빛 꽃에서는 향기도 좋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노지 활동이 수월한 편입니다. 스카비오사는 솔잎꽃으로 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식물이며 노지 활동도 수월하고 해를 많이 볼수록 많은 꽃대를 올려줍니다. 현재 상품은 흰색과 연보라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토끼 귀 모양의 꽃을 가진 라벤더는 직광에 가까운 빛을 좋아하며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꼭 겉흙이 마른 뒤 흙 상태를 확인 후 물을 주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여름을 나기 전 전체적인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잉글리시 라벤더는 남부지역 노지활동도 가능합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실내에서 관리해주시면 이듬해 봄에 다시 예쁜 꽃을 보여주는 리갈 제라늄입니다. 자라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순지르기를 하지 않을 경우 조금은 엉성하게 자라니 주기적으로 잘라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조량이 적어도 꽃이 잘 피며 10도에서 25도의 온도가 적정합니다. 꽃잔디는 잔디라는 이름에 걸맞게 생명력도 강하고 번식도 잘하니 그냥 심어두시면 손도 많이 가지 않고 스스로 자라나는 기특한 친구입니다. 리스본의 경우는 물만 말리지 않으면 기르기에 까다롭지 않은 품종입니다. 햇빛을 좋아하여 베란다 활동이 가능하며 오래 묵을수록 목재라가 진행되어 작품으로 연출도 가능합니다. 숙군 안개초로 성장도도 매우 빠른 편이나 높지 않게 자라고 줄기가 퍼지며 꽃대를 올리기 때문에 지피 식물로도 추천드리는 알프스 안개 페랭이입니다. 새끼손톱보다 작은 앙증맞은 꽃들이 해가 있을 때에만 환한 얼굴을 보여주며 저녁에는 다시 오므라듭니다.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내한성은 좋은 편으로 0도 이상에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주홍 뱀모 외에 색이 조금씩 다른 카멜레온 뱀모입니다. 피고지기를 반복하며 가을까지도 고운 얼굴을 보여주는 뱀모는 내한성이 강하여 전국 어디서나 쉽게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페랭이라는 이름이 주는 친근함을 더욱 예쁜 꽃으로 보여주는 향페랭이 그리고 분홍색의 겹꽃 캉캉페랭이
빨간색의 루비 페랭이입니다. 색상은 다 다르지만 예쁘고 쉽게 키우기 좋은 식물들입니다. 겹채송화인 주엘은 다양한 색감의 꽃들이 한지처럼 접힌 초록이입니다. 잎과 줄기가 통통한 식물로 수분이 많아 건조하게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꽃방망이는 한국의 풀밭에서 자라던 토종 야생화라 키우기 까다롭지 않고 쉬운 편입니다. 토종 캄파눌라라고 불리울 정도로 비슷한 꽃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의 열혈사를 뿌린 큰 금매화입니다. 추위에 강하여 노지 월동이 가능하며 개화 시기가 긴 편으로 선명한 황금빛 꽃을 감상하시기에 매우 좋은 식물입니다. 소박한 듯 오묘한 푸른빛의 수레국화는 실내의 화분보다는 정원용으로 좋으며 씨앗이 민들레처럼 날리며 번식하는 식물입니다. 다음으로는 큰별 자스민이라고도 불리우는 백조 자스민입니다. 늘어지는 차이니즈 자스민에 비해 키가 위로 자라는 깔끔하고도 예쁜 자스민입니다. 다음으로는 하얀 꽃의 깔끔한 철포 백합입니다. 백합은 매년 번식을 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캐내어 재배치하는 것이 구근의 손실을 막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형광빛 주황꽃이 매력적인 홍화민들레입니다. 홍화민들레는 국화과이고 다년생입니다. 외래종으로 한 꽃대에서 여러 송이가 피며 노지활동 또한 매우 수월한 편입니다. 토플은 다른 식물에 비해 병충해도 없는 편이며 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노지활동이 잘 되는 편이며 잘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풍성해져 가드닝하기 편한 초록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름도 귀여운 장백페랭이의 홍심이 그리고 붉은색의 노을이 있습니다. 페랭이라 노지활동도 수월하고 키우기도 무난한 식물입니다. 다음으로 새순이 나오면서 꽃대가 계속 나오는 아메리칸 블루는 늦은 봄부터 시작하여 가을 늦게까지 계속해서 꽃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온도가 맞으면 겨울에도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블루는 추위에 약하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당에 꽃이 피어나는 요즘 새로운 노지활동 식물들과 예쁜 봄꽃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